1월하면 생각나는 특별한 날이 있죠? 막대 과자 데이냐고요? 아니죠. 어른들에게는 바로 보졸레 누보 데이가 생각이 납니다. 보졸레 누보. 오늘은 특별한 와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전 세계에서 매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 자정을 기점으로 출시되는 흥미로운 와인인데요. 11월 셋째 주 목요일을 그래서 누보 데이라고도 부릅니다. 보졸레는 프랑스의 와인 산지의 이름이고요. 누보는 영어의 new처럼 새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네, 보졸레의 포도 재배자들은 수확이 끝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여서 그에 생산된 어린 와인으로 건배했습니다. 그러면 보졸레 누보는 어떻게 지금의 세계적인 유명세를 떨치게 됐을까요? 네, 2차 세계대전 무렵까지는 지역에서만 소비되던 와인이었지만 1950년대 이후 타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은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나의 이벤트를 생각해냅니다. 매년 파리로 누보 와인을 배달하는 경주를 벌이게 된 건데요. 이 이벤트는 언론의 관심을 끌게 되고 보졸레 누보의 인기는 프랑스 전역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1951년에는 100만 병 정도의 판매량을 보이던 이 보졸레 누보가 50여년이 지난 후에는 7천만 병으로 늘었다고 하죠. 그리고 현재는 한 7,500만 병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꽤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을 짰죠. 이 햇 와인을 만들 때는 탄산침용이라는 기법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수확 후 6주에서 8주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병에서 숙성되는 보졸레 누보는 그 싱싱함이 느껴지는 자줏빛이 감도는 보라색을 가지고 있죠. 예쁘죠? 포도, 딸기, 무화과, 바나나 같이 다양한 과일 향이 느껴지고 거친 탄닌의 느낌이 적어서 훨씬 편하게 마실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생산자는 보졸레의 왕이라고 불리는 조르주 디베프입니다. 네, 1980년대에는 보졸레 누보 축제를 개최하면서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비롯해서 각계 유명 인사를 초대하기도 했고요. 이런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면서 세계적인 와인 행사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의 화려한 와인 레이블도 유명한데요. 이 보졸레 누보의 취지에 맞게 축제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죠. 그와 더불어서 조셉 드루앙, 네, 몬메상, 루이자도, 마르셀 라피에르, 알베르 비시오 등의 다양한 생산자들의 보졸레 누보 또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보졸레 누보는 제대로 즐기는 자세가 있는데요. 좀 과일향이 신선하고 바디감이 가벼운 게 특징이므로 다른 레드와인보다는 조금 더 차가운 약 12, 13도 정도의 온도에서 마시면 더 완벽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장고에 오래 두었다가 너무 차가워진 상태로 드시는 건 아주 비추입니다. 본연의 풍미가 사라지고 희미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다음에 봄쯤까지만 사드시길 추천해드렸었는데 간혹 우수한 빈티지에는 와인이 훨씬 더 오래 유지되고 까지도 즐길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르자마자 과일향이 엄청 강하네요. 확실히 막 블루베리 농축액 그리고 약간 좀 다크하게 익은 체리 바나나 향 엄청 많이 나요. 지금 뒤에 과일향도 좀 느껴지고 후추 같은 향신료 진짜 강하게 나요. 바나나 우유 같다. 그 우리가 아는 그 바나나 우유 있잖아. 그 향이 확 나요. 와인 자체가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탄닌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가벼운 안주와 어울리는데요. 생각보다 한식이랑 엄청 잘 어울려요. 특히 닭구이 같은 닭요리, 닭볶음탕, 그리고 찜닭이랑 너무 잘 어울렸어요. 그리고 딸기나 체리 같은 빨간 과일들 네, 아주 잘 어울리죠. 치즈랑 같이 드시면 쿵짝. 네, 여러분 11월은 보졸레 누보 데이입니다. 올해의 시간 그리고 자연의 숨결이 고스란히 담긴 보졸레 누보를 즐겨보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와인을 와인 도감에 기록해 나가고 있는 이 박사였습니다.